오늘은 9월 1일이고요.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8시에 일어났어. 오늘은 쇼핑하울 찍으려고 스튜디오를 빌렸거든요. 준비해가지고 촬영하러 가야 돼요. 8월에도 한번 찍으려고 스튜디오를 빌렸는데 너무 별로여가지고 못 올렸거든요. 돈만 날리고 왔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야 합니다. 친구 집에 모여서 방콕 여행 영상을 봤거든요. 그 알고리즘에 뜬 거 다 봤는데 제가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여행 가기 전에 보면 너무 좋을 정보가 한 바가지 들어있는 너무 유익한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제 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저는 좀 객관적인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제3자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영상에 서사가 없다, 여행 영상인데 너무 불친절하다, 쇼핑만 한다, 먹고 문화를 체험하는 게 좀 주가 돼야 되는데 토크쇼 같이 우리는 만담이나 하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해줘가지고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찌게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까랑! 기강을 딱 잡아가지고 방콕에서는 기깔나게 찍어 오기로 했어요. 친구들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여행 유튜버처럼 완전 정보를 가득 담아가지고 여행할 때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여행 브이로그를 만들어 오겠다 다짐을 해봤습니다. 요새 하는 게 있는데 3일차 출석 중인 스픽 영어양 왕초 일주일 무료 체험 중이거든요. 영어 공부를 조금 해볼게요. He isn't a doctor. He isn't a doctor. He isn't a doctor. 보다 이렇게 스피킹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와닿으시죠? 그럼 It's not bad. Bad. It's not bad. It's not bad. It's not cold. It's not cold. It's not hot. It's a pouch. It's a pouch. It's a pouch. You look tired. How are you? I'm not tired. 오늘 스픽 1. 배민 쿠폰 받으러 들어왔어요. 저 배민 VIP거든요. 김치찌개 먹고 촬영하러 가려고요. 여기 10시에 문 여는 집이에요. 10시까지 존버를 했습니다. 캬! 김치 야이야. 김치찌개 하나 하고 밥 있나? 집에 햇반이 하나 있어서 김치찌개만 시키면 되겠어요. 여기는 진짜 찐 맛집이어가지고 리뷰 이벤트도 없어요. 김치찌개가 방금 도착했어요. 매주 시켜 먹고 있는 와약 김치찌개예요, 진짜. 왜 안 나온다? 모래시계처럼. 이미 스펠링도 틀었어. 무슨 LG 아니 G 업종 마트인데. 무슨 마트 아니야? 사진을 봐. 버스 마트. 사진 봐. 제가 핫식스 같은 그런 에너지 드링크를 좋아하는데 핫식스 더킹 러쉬 상큼해가지고 이게 참 맛있더라고요. 앞머리를 잘라놔가지고 잘 말려야 돼요. 스튜디오를 빌려놨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저번에도 촬영할 때 소나기이긴 했는데 그날도 비가 내렸단 말이죠. 비를 몰고 다니는 인간도 아니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집 구석에서 찍어봤는데 저희 집이 좁다 보니까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스튜디오를 또 빌렸습니다. 이베필드에서 이번 협찬받은 맨투맨이고요. 강아지 3마리가 포인트인 맨투맨입니다. 저는 X스몰 사이즈였는데 아빠 옷을 빼서 입은 것 같은 지립다 큰 느낌이 아니라 딱 보기 좋게 방방한 핏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스튜디오 촬영하러 가는 거라서 편하게 입어봤어요. 촬영 마쳤습니다. 3시간 빌렸는데 좀 빠듯했어요. 집에 왔습니다. 3시간 동안 말만 해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요. 배도 너무 고프고 약간의 크리미함이 저 하얀색 크림이 좀 들어있죠. 와 해보자. 시작. 파이팅 그럼. 태국가 소름이. 그러다가 나중에 리프트 넣어버리기. 미미야 뭐가 맞냐? 알아서 살려줘. 1위 자, 시, 둘, 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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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 가방. 모성 가방이 탈의보다 많잖아. 진짜 많잖아. 내가 거기 새로 갔거든. 있거나 말거나 말이죠. 쇼쇼쇼 대하는 쇼쇼쇼.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죄송합니다. 눈 진짜인가 봐. 구름이 샴푸는 곰달 네이처 pH 밸런싱 실키 코트 애견 샴푸 화이트 런더리 향을 쓰고 있습니다. 아, 코인 때문에.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시원하지? 무릉도원이지? 응. 일로 와. 일로 와, 이소라. 일로 와.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소라. 오라 했어. 라야. 너무 쉽게.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에 했던 게 기억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죠? 스피커를 깜빡해가지고 급하게 호다닥 들어보려고요. You are happy. 그래서 you랑 are의 자리를 바꿔서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려면 지금 바로 스피커 연습으로 가야겠죠?
No, she's not. No, it's not. No, he's not. Yes, I am. Is she angry? No, we are not. Are you serious? No, I'm not. Is he a friend? No, they are not. Is she your wife? No, she's not.부산이 비가 좀 부슬부슬 오고 있어요. 친구가 또 파전 먹는 거를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파전이 미친 듯이 먹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 시킬까? 시킬까 말할까? 할 말 있어? 좋은 냄새나. 웃자자고, 웃자까. 바이 바이. 바이. 아우. 너무 하이만 먹어. 바이 바이. 이거 진짜 큰데 카메라에 안 담기네. 이거 진짜 크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오늘 저녁부터 비가 진짜 많이 온다, 물폭탄이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되게 고요해요.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지. 매미 급이라고 해가지고 저 매미 왔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저 혼자 있었어요. 저희 집이 십몇 층이었거든요. 집 막 흔들리고 유리창 다 깨지고 버티칼 아세요? 블라인드는 가로잖아요. 버티칼은 수직으로 된 블라인드 같은 거거든요. 버티칼이 막 진짜 다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매미 급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매콤. 생초 부추전이어가지고 매콤해요. 맛있게 맵습니다. 일어났습니다. Is he a doctor? Is he a doctor? Is she a doctor? Is he a doctor? What is th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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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What is date? 지금 비가 살짝 그쳤거든요. 비 그친 틈을 타가지고 수롬이 데리고 산책 갔다 오려고요. 옆에서 빨리 나가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이베필드 레귤러 맨투맨을 입었고요. 제가 어깨가 넓어가지고 이런 거 잘못 입으면 엄청 넓어 보이는데 이렇게 레귤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어깨도 안 넓어 보이고 이것도 X스몰 사이즈로 골랐는데 흐르는 듯한 예쁜 핏이 나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카고 롱 스커트를 입어봤습니다. 바지 아니고 치마입니다. 캐주얼하면서 편한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소름.
좋아요. 오늘 정전은 대패 삼겹살입니다. 구우니까 양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한 봉다리 1인분인가 싶기도 하고 먹다가 모자라면 한 번 더 구우려고요. 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의 안 쓴 새거야.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 일단 눈에 띄어가지고 발라놓으려고요.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강풍특보가 발... 태풍 때문에 뉴스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워. 지진, 태풍 이런 자연재해 무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친구도 같이 있으면 좋은데 친구는 지금 서울에 또 출장을 가가지고 부산에 없어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친구 집에 좀 있어 보려고요. 지금 겁나 쫄았어요. 매미가 벌써 19년 전 태풍이더라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매미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무서워하는 걸 보고 왜 저러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년 살면서 제일 무서웠고 기억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태풍이었어요. 수변공원에 가면 매미 때 떠밀려온 바위가 박제돼 있을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었거든요. 1월 화 2박 3일 정도 먹을 식량을 좀 챙겨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불닭볶음면, 신라면, 스파게티. 영상 편집도 해야 돼가지고 맥북도 챙겨갈게요. 윤학계는 카메라도 챙겨갑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에어팟도 챙겨가겠습니다. 형이랑 갔다 올게요. 이슬은 이 와중에 귀엽고 날리고 제 피날로. 바지는 쿠팡에서 구입한 반바지고 리베필드 후드티고요. 이것도 X스몰 사이즈예요. 로고가 크게 딱 박혀있고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후드티 많이 입었는데 그레이 후드티의 정석 같은 후드티예요. 엄마가 이 나이에 외국 한번 나가본 적 없다는 거 알고 있니?
이벤트 선물 준비해둔 게 집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서 일단 챙겨왔습니다. 친구들이랑 버터 오징어 해먹으려고 사둔 건데 집에 간 김에 생각이 나서 챙겨왔어요. 어제 먹고 남은 대패 삼겹살, 집에 남아있는 라면 일단 다 들고 와봤고요. 콜라도 챙겨왔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코가 마음에 들어. 제주공항의 항공편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대부분 결항됩니다. 충남도의 최대 풍속은 사람이나 굴동이가 날아갈 정도의 멸치 잘 먹어. 많이 먹어. 수미 밥 다 먹었어요. 밥 다 먹었어요. 어디가? 오늘 아침도 라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란을 하나 더 넣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딱 피크라고 했거든요. 벌써 무서운 거지. 우유 생크림 카스테라 쿠팡에서 구입했습니다. 방금 영상 편집 다 했거든요. 달달한 거 하나 먹으려고요. 친구 언니가 친구랑 저랑 같이 먹으라고 밥을 시켜주셨어요. 친구들 다 자매예요. 제가 외동이라서 자매인 친구들이 진짜 너무 부러워요. 특히 언니. 언니는 친구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언니가 최고예요. 친구가 지금 KTX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친구 오면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피난지기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해놓으면 입난로를 피해 친구 집에서 2박 3일? 3박 4일? 있다가 지금 집에 왔어요. 집 유리창에 박살이 나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멀쩡하네요. 오늘 택배를 써가지고 몸에 힘이 없어서 홍삼 좀 먹고 아우 썩어라. 급하게 오느라고 친구 집에 제 휴대폰을 놔두고 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대폰 찾으러는 못 가겠어요. 내일 찾으러 가려고요. 택배박스밖에 안 썼는데 너무 피곤해. 스피 출석해야 되는데 휴대폰 놔두고 와가지고 출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일주일 체험 끝났거든요. 혼자 벽 보고 말하는 거긴 하지만 되뇌이는 거 좀 괜찮길래 가격도 괜찮고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했는데 휴대폰이 없어서 읊조릴 수가 없네요. 아쉽다.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의 이성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합시 가능한 이름에 또 다른 남성이 밝힌 아무 생각한 마음 일어나거라. 영어를 가르치는 헤일리 쌤입니다. 오늘 영어 슈도의 동문자는 회사 생활 2편입니다. Did I catch you at the back? If you're busy, I can come back later. 저희가 지갑이 다 똑같거든요. 모르고 사장님 지갑을 챙겨 와버렸어요. 휴대폰 가지러 가면서 지갑 갖다 주고 와야겠어요. 내 지갑인 줄 알았어. 지금 제 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흐르지 않는데 잘 흐르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 출사하러 가야 하는데 태풍 오는 바람에 못 갔거든요. 일주일 약속, 스케줄 이런 게 그냥 다 캔슬. 보기보다 계획적인 인간이거든요.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이거 근데 분이 없네요. 그냥 기막이인 거지. 오늘 아침은 누룽지밥, 냉장고에서 시들어가는 땡초와 쌍추, 된장, 썩어가던 김치찌개를 한번 살려봤어요. 김치 갖다 보여줬잖아, 왜 놔뒀냐? 우리 엄마 비슷한 것 같은데. 디저트는 딸기 바나나 요거트 스무디 딸바요입니다. 친구 집에 영상 편집하러 다녀오려고요. 아침에 뉴진스 영상보다 앞머리 더 잘랐어요. 빤스를 산 게 도착해가지고 뜯어보려고요. 베이지색이랑 블랙으로 사고 싶었는데 이미 품절.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 이너웨어 베이지 여성 햄팬티 6종 중에 그레이, 옐로우, 인디핑크, 올리브 4개를 선택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팬티를 좋아해요. 싸고 질 좋아서 오래 입어지더라고요. 근데 심심하지 않게 브랜드 로고도 박혀있고 CK 팬티 같은 빤스입니다. 짠! 하프직업 맨투맨은 입었고요. 하프직업에는 심심하게 받쳐 입은 이 흰 티셔츠가 생명이에요. 이 흰 티를 안 맞춰 입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 좀 해봤어요. 제 나이 30이지만 17 느낌으로 가방도 야무지게 싸가지고 친구 집에 가보겠습니다. 기다려요. 기다려요. 근데 가방만 보이면은 지도 갈 거라고.
저는 이 에어팟 맥스에 그 투명한 젤리 케이스 같은 거 그거를 씌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애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기스가 많이 났어. 젤리 케이스 씌우셔야 돼요. 저는 이미 벌써 허벌이라 포기했습니다. 디지털 아우 더워 무인인데 저 물건도 없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물 먹여야겠다 이슬은 지쳤나요? 아 메인 댄서 정말이다 난 잘 우는 남자 좋아해 잘 웃고 잘 우는 남자 저렇게 잘 우는 애 좋아 잘 우는 애들 많이 나 많이 울어 절어서 울고 못 따서 울고 다 운다 두뇌가 지렸네 애한테 얘들아 유혹하고 밥 먹어 밥 있어